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31번 나갈 차례죠. 그래서 31번에 보시면 측정 계기의 요 지시값을 m이라고 하고 참값을 t라고 할때 보정률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정률은 기준이 여러분이 m, 즉 측정값이고, 그다음에 이 오차율은 기준값이 예, 참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정률을 계산할 때는 기준이 m이니까 m분의 t-m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오차율은 기준값이 참값 t죠. 그래서 이건 t분의, 이건 그 m-t. 퍼센트면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정률은 기준값이요, m. 오차율은 기준값이 t다. 이렇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서, 보 m, 오티. OT. 오티는 오리엔테이션의 그 t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건 보정률이죠. 그래서 보정률은 m분의 t-m에다가 100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2번 가죠. 자, 32번은 요 자기 인덕턴스가 L1, L2가 될 때, 그래서 L1, L2가 각각 4mH, 그다음에 L2가 9mH일 경우에 두 코일이 이상적인 결합이 되었다면 상호 인덕턴스 값이 몇 mH이냐? 단 결합계수 K 값은 예, 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호 인덕턴스 계산하는 공식 있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M은 요 결합계수 K에다가 곱하기 루트 L1, L2.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값을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결합계수는 지금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K는 1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1헨리는 미리헨리로 하면 1000미리헨리예요. 그래서 물어본 것은 그대로 미리헨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어진 값을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셔도 되죠. 자, K는 1, 결합계수 루트 L1, 자기 인덕턴스 하나가 4미리헨리니까 요 4에다가 곱하기 L2가 9mH죠. 그래서 9.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얼마예요? 루트 36이니까 바로 6이 나오죠. 단위는 그대로 mH 그대로 나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요 각각의 자기 인덕턴스가 바로 헨리 값이니까 교재에서는 그대로 헨리로 고쳐 주었다가 다시 mH로 바꾼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그대로 미리헨리 값을 대입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고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3번은 요 국제적으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동의 고유 저항값이 얼마냐?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시는데요.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걸꼭 기억하면 되죠. 또요 1.7241에 10의 마이너스 8승 5미터. 그래서 여러분 요건 33번은 암기 사항이 되고요. 참고로 여러분이 전선의 그 저항값은요, 요 고유 저항에다가 선의 길이 나누기 단면적이라는 거, 요거 하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요 고유 저항값이 단위가 5미터예요. 그 다음에 34번으로 가죠. 자, 이 34번은 도노와 억셉트의 설명 중 틀린 거. 요 반도체에서의 그 불순물을 우리가 도노하고 또는 억셉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노는 DONOR이죠. 그 다음에 억셉터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요 도노는 요거는 N형 반도체의 그 불순물이고요. 억셉터는 요 P형 반도체에서의 그 불순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노에 여기 N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건 N형 반도체의 불순물. 그다음에 요 억셉터에 요 P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건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안 잊어먹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4번에 보시면 요 N형 반도체의
불순물이 억셉터가 아니고 도너죠. P형 반도체 불순물은 도너가 아닌 억셉터죠. 4번이 바로 틀리게 설명한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반도체의 그 불순물은 상세하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도너는 N형 반도체 불순물, 그 다음에 억셉터는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35번 가죠. 자, 변압기의 철심 구조를 여러 층으로 성층을 시켰다. 자, 변압기 보시면 이쪽에 코일이, 1차 코일이 감겨 있고 이쪽에 2차 코일이 감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압기 보면 이게 여러의 철심 구조를 갖다가 여러 편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그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요 이유는 뭐냐? 요건 그 와전류에 의한 철손을 감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겹으로 성층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1번으로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성층 철심, 요놈은 와전류, 맴돌이 전류라고도 하는데 요거에 철손을 갖다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성층 철심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규소강판은 여러분이 히스테리시스온 요놈을 갖다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꼭 여러분 요건 두 가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층 철심은 와전류, 즉 다시 말해서 맴돌이 전류에 의한 철손 감소, 그 다음에 요 규소강판은 히스테리시스 손을 갖다가 감소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정리 꼭 해놓으셔야 되죠. 자주 나와요. 36번 가죠. 자, 자동제어계를 제어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정치제어는 주어진 일정 목표로 유지하기 위한 거 제어 맞는 거고요. 추종제어는 예, 목표치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변화를 하는 제어가 추종제어. 프로그램 제어는 프로그램대로 말 그대로 프로그램대로 변하는 제어고요. 그 다음에 서버 제어. 서버 제어는 우리가 추적 레이더 같은 거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추종제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틀린 게 이게 정치제어가 아니고 추종제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제어는 일정한 목표값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항운이나 요 항습 조절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 미사일 유도,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 제어, 이놈은 무인 열차 운전 또는 여러분이 그 승강기 있죠? 엘리베이터 운전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프로그램 제어. 그 다음에 요 추종 제어는 임의의 시간적인 변화를 하더라도 목표값에다가 제어량을 추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추적 레이더죠. 그 다음에 요 비율 제어는 대표적인 것이 요 보일러의 자동 연소 제어라는 거.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7번 가죠. 자, 37번은, 자, 시료 전압이죠. 시료 전압 값은 141에다가 사인, 377에다가 T죠. 이런 정연파 전압의 요 주파수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141이라는 것은 무슨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전압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 V는 시료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377이라는 것은 우리 각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속도라는 것은 여기 해설 쪽에 보시면 요 각속도는 예, 이 파이에다가 주파수를 곱한 거죠.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요. 요 주파수는 요 각속도를 이 파이로 나눠준 거죠. 여기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파수는 각속도가 지금 377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377을 2파이로 나눠주면 주파수가 60Hz죠. 그래서 이 3번이니까 이걸 뭐 기능사 수준도 아니고 상당히 그 낮은 수준이에요. 점수 그냥 주려고 출제된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38번 가죠. 자, 38번은 그림과 같은 정류회로인데 요 다이오드가 있죠. 다이오드가 두 개면 요건 전파 정류회로. 자, 다이오드를 갖다가 한 개를 사용하면 요건 반파 정류회로. 요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요 다이오드가 지금 하나 사용을 했죠. 그래서 요 다이오드를 하나를 사용하면 요 반파 정류회로죠. 여기서 직류 전류의 크기 몇 암페어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류 값을 구하려면 전류는 전압을 갖다가 뭘로 예, 저항값으로 나눠준 거죠. 근데 저항값은 여기 나와 있어요. 20 루트 2라고. 그럼 뭘 알면 되겠어요? V. 전압값을 알면 되는데 여기서 V는 평균 전압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상 반파 정류일 경우에 요 평균 전압값은 파이분의 1에다가 루트에다가 루트 2에다가 요 2라는 거 요게 바로 실효 전압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진 값이 요 200볼트 요 놈이 바로 요게 실효값이에요. 실효 전압이죠. 요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해서 여러분 평균 전압 계산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전압값, 전류값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평균 전압은요, 파이분의 단상 반파니까 파이분의 1에다가 루트의 필요 전압 200볼트죠. 갖다 대입을 하면은 90볼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 90볼트 평균 전압 90볼트 나누기 저항 20루트 2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3.2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에요. 그래서 3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류의 요 평균 전압을 계산하는데 단상 반파 정류하고 단상 요 전파 정류인데 다이오드 한 개 사용하면 반파 정류회로고 다이오드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 사용하면 전파 정류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류회로 보면 요게 그 사인판은 이런 식으로 가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럼 요 위에 요 부분만 정류하는 거 요게 반파 정류고요. 전파 정류는 요 마이너스 부분을 다시 정류해서 플러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게 반파 정류고 요놈이 전파 정류가 되는 거죠. 다음에 39번 가죠. 자, 39번은 잔류 편차가 없는 것이 장점이고 요 간헐 현상이 있는 제어계는 어떤 제어계냐. 이 잔류 편차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출력 있죠? 원하는 요 출력 값이 있겠죠? 근데 실제 출력 값이 있는데 요 두 개의 요 차이를 우리가 잔류 편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 간헐 현상이라는 것은 요 불연속제요. 연속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잔류 편차가 없고 간헐 현상이 있는 게 바로 요게 요 빌의 적분 제어계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PI 제어라고도 하는데 잔류 편차가 발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걸 바로 제거시키니까 잔류 편차가 없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요 간헐 현상이 있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맞는 답은 빌의 적분 제어. 이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요 40번 가죠. 이 40번 같은 경우는 요 트랜지스터를 그 사용한 요 정전화 배로에서 요 Q1이 뭐예요? 이게 트랜지스터죠. 요 트랜지스터의 그 역할로서 맞는 거를 찾는 건데, 요건 그 바로 제어용이라는 거에서 4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림하고 답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요 트랜지스터는요, 여기 보시면 요쪽이 이제 베이스예요. 3단자죠. 요놈이 에미터, 요놈이 컬렉터. 요놈이 바로 그 트랜지스터의 그 3단자의 그 명칭이 되니까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